자, 앉으세요. 앉아볼게요. 사장님을 모시자. 오케이. 사장님을. 아, 사장님. 자, 사장님 나와주세요. 어, 문 놓쳐주세요. 오! 오, 잘해. 오! 오, 잘해.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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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셉입니다. 레스토랑 베세 오너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조셉 셰프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빗은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식 재료를 선보이고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팝업 레스토랑 했는데 식재료 완전 비슷해요. 한국 식재료에 완전 무르는데 이 멍게이나 된장, 곶감 여러 가지 한국 식재료 완전 다양해서 꼭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To really understand Korean ingredient, we think it's best to talk to people and meet people, different masters in different fields who work with these ingredients. So we are constantly traveling, we're constantly learning, constantly developing. Good representative of a creative dish here at Evett would be our weird ants. Probably about 99% of people have it. And they actually really enjoy it. They're very kind of surprised by the citrusiness and how it really cleans the palate. Sixth sense, 여러분, 이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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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V에서 본 분인데? 티비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해서 안 나오죠. 대한외국인, 대한외국인. 그치? 아니, 자기소개를 좀 일단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스틴입니다. 어, 조스틴! 조셉입니다. 아, 조셉이? 언니, 모든 사람 다 비슷해요, 조스틴 비슷해요. 아니야. 외국인들이 완전 비슷해서. 외국인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해서. 아니, 그치, 영이나 영숙이나 비슷한 것처럼 약간 그렇게 헷갈리듯이. 저희가 이제 뭐 궁금합니다.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좀 여쭤봐 주시죠. 이 레스토랑은 한국식 재료만 쓰고 있습니다. 한국식 재료만요? 네, 코스 메뉴. 15개의 코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개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 코스만. 개미로 어떤 요리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에요. 서프라이즈! 비밀이에요. 저희는 보통 레스토랑 오시는 손님들한테 메뉴를 사전에 공개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늘 먹던 식재료라서 갖고 계신 이제 선입견 같은 게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배제하고 식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저 질문 있는데 개미 요리 만드셨잖아요. 네. 개미 요리를 드셔보시고 개미가 맛있어서 요리를 만드신 거예요? Yeah, of course. When I worked in Scandinavia, like there's like some popular restaurants like Noma in Copenhagen that use loads of Scandinavian restaurants.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통역해 주시는 분? 아, 저요? 저, 와이프. 아, 와이프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너무 죄송한데 실제 이제 가짜시면은 부부가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부면은 두 분이 손을 한번 이렇게 마주보고 좀 잡아주세요. 네. 쉬워요. 쉬워요? 뽀뽀를. 네. 아니면 엉덩이. 그럼 엉덩이 한번 만져봐요. 아니. 그럼 엉덩이 한번 만져봐요. 아니. 엉덩이. 아니. 아니 근데. 아 근데 두 분이 조금 약간 부부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왜요? 네? 왜요 갑자기? 어디서? 어디서? 스파이야 내가 말해. 아니 진짜 스파이라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돌아가시는 거예요? 좀 전에 부부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 계속 엉덩이. 내가 스파이야? 내가 뭐해? 왜 그러는데? 재석아 얘네들 뭐 싫어하는 거지? 누가 이식이라 그러면 아니라 그러고 왜 제시가 내 옆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뭐 얘기하려고 다 막어 나를.
아, 왜냐면 부부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만났는데 부부인 척 연기를 하시면은 약간의 그런 애정을 서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프랑스 식당에서 그 두 분도 가짜 부부였잖아요. 서로 표현을 하려고 그랬던.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마시고 남보도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질색팔색이 그 그렇지. 묘와 대면대면.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물어봐서 부부인 줄 알았죠. 옆에 통역이신 줄 아셨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부이기 때문에 맞아.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분이 동시에 지금 아파트, 주택, 빌라 어디 사는지 하나 둘 셋 자, 개인적인... 하나 둘 셋 파차. 빌라. 어 뭐야? 파차. 빌라. 어 뭐야? 파차. 빌라. 어 뭐야? 빌라잖아. 지금 아파트 있어요. 어? 뭐야 이게? 아니 뭐 빌라를 살았다가 아파트를 살았다가도 뭐 하는데. 근데 아파트 빌라 잘 모르는 것 같아. 야 지금 다급하게 막 민선이가 오늘 먹을 요리 빨리 얘기하라고 막 뭐 이거 들켰는데. 와 이거 뭐. 학원에서 우리 이미지. 어? 아 그러면 일단 오늘 네. 저희들이 먹을 요리가 뭔지 첫 번째 디시는 이 메주 도넛. 메주 도넛. 네. 도넛. 메주 도넛? 메주 도넛 네. 들어있어? 고소하겠네. 네. 아 여기서 보여. 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오픈 주방이에요? 어 아. 도넛이네 진짜? 메주로 도넛을 만들어요? 네 여기에서 플레이팅 할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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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주는 레스토랑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We make the meju like a traditional meju where we cook the beans and we crush them and make them into the blocks and then we let it dry. For us we want it completely dry so we can make the powder so then we can make the dough. We take the meju powder flour and we take fermented soybeans and that's how we make the base for our meju donut. So we take the meju powder and we mix that with rice water, vinegar, a little bit of sugar and we make a puree from that. 어, 저 위에 얹는 건 뭐예요? It's kind of like a 멸치 달거나. 첫 번째 코스는 메주 도넛 준비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 메주 퓨레와 청국장 가루하고 멸치 크리스프 준비했습니다. 아 잠깐만, 왜 메주가 저렇게 덩어리 나와? 1인 1메주야. 이게 메주는 보니까 그 그냥 얹어놓는 용도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식재료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 좀 직관적으로 좀 보여주는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셔가지고. 근데 상엽아 너는 만들어진 게 보이니? 네. 난 안 보여. 그냥 서 있는 거야 지금. 내 한 끼도 안 보여. 이해가 조금 늦었었는데. 아, 이, 너는 보이지? 자 앉을까? 요거 좀 치워주실래요? 아니 맛있어 보인다. 우와. 우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실 때는 한 번. 네, 네, 한 입. 아, 멜치 크리스피부터 네.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네, 네. 멸치. 멸치로 만든 크리스피. 오빠 한 입으로 먹으려잖아요. 약간 멸치. 멸치 그 맛 나요. 멸치 이거 볶음. 볶음. 네. 어, 진짜요? 멸치 볶음. 어, 진짜 멸치 볶음 맛이 나네. 맛있어? 냄새가 되게 오묘해. 반찬 향도 나고 도넛 향도 나. 어때? 맛있는데요? 야, 되게 맛있다. 와. 약간 메주가 약간 짭조름한데 그 찹쌀 도넛이 진짜 풍미를 더해주면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맛있어. 나는 여기 이걸 먹어보고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 나도. 그냥 어, 믿고 갈래 여기. 하나만 더 먹고 싶다. 이 퓨레가 되게 슈크림 같아. 어 저기 또 한 분이 두 분이 또 새롭게 어? 어 저기 또 한 분이 두 분이 또 새롭게 어? 어 저분들 갑자기 잠깐만 갑자기 아니, 막 나타나시는 거 오셨어 안에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있나 봐 저 안에
왜 갑자기 다른 분이 자꾸 나오시지? 그러니까요. 셰프님이 왜 이렇게 많으시지? 안에 다 줄 서 계신 거 아니에요? 다 나올 순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겠지. 아니 나라 씨. 나라 왜 이렇게 까치까치까치 갑자기. 속마음을 속으로 그냥 이게 삭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마음이었는데 왜 태어났지? 와 갓 모양이다 갓. 맞습니다. 이거 드시는 음식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따끈하다. 이다초 렛츠 고. 그릇이 따끈하네. 이번 요리는 얼국에입니다. Also in with the 얼국에 is pinecone. 이 기본 소스는 마클리 소스입니다. 미담 양조장 마클리로 소스 만들었습니다. So if you look at say France with the coq au vin, it's a chicken and red wine. I was thinking about the Korean chicken mixing with Korean alcohol that we have here. And I think just with the creaminess, it has that feeling of when you're eating samgyetang or something where it's just a little bit creamy at the bottom and a little bit viscous. So that's why I chose that combination. We like to use the squid ink in the crisp, not just for the color, but it actually has a very good salty flavor. And that kind of cuts through everything else. 이거 뭐예요? 먹는 거예요? 네, 드실 때는 이 보잉 크리스프는 깨서 이걸로 네. 깨서 깨셔가지고 아 이걸 깨서요? 네. 네.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네. 있는 것까지 같이 네. 떠서 드시면 돼요. 네. 아, 어, 어머, 깼어. 아, 딴 게 있네. 아, 재밌다. 어, 이건 또 뭐야? 그게 이제 오골개. 어! 왜 오빠! 아이. 아, 나 오글게. 아니야, 이거 오빠. 살이 닭살 같아. 그냥 닭고기 습 같아. 맛있어. 아니, 가지만 먹어봐요. 오, 쫄깃쫄깃해. 와,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뭐지? 크림 맛이 나지? 맛있구나. 오빠는 여기다가 라면을 넣어줘야 돼. 어우. 튀김우동. 우리 형 튀김우동을 하나 주세요. 여기다 국수만 넣으면 딱인데. 아, 기가 막힌데. 아, 여긴 진짜야, 진짜야. 와. 아롭지. 와. 야, 근데 너무 고급지다, 식당. 너무 맛있다. 근데 고급지죠? 너무 여기는 그냥 보너스 트랙인가? 의심할 수가 그냥 없잖아. 날도 춥고 고생하니까 보너스처럼 아, 그건 건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더라고. 하긴. 나도 죽고 고생한다 싶었으면 아까 첫 번째 집에서 화장실 가게 해줬어야죠. 화장실을 못 가게 막어? 맺혀 있었구나, 맺혀 있었구나. 네? 오, so for 맛있네. The next course, you want to close your eyes? Yes. 눈. 감아요. 눈을 좀 감으세요. 아, 다음 코스는 눈 감아요? 눈 감아요? 왜요? 개미죠? 어, 드디어? 개미 업은? 개미예요? 예스! Yes. 눈 감으래요, 개미. 개미 타임인가 봐. 아, 싫어. 자, 눈을 좀 감으세요. 네. Our next serving today. 네, 눈 뜨세요. 어, 저 개미를. 아, 뭐요? 이거 리얼 개미인데요? 이거 진짜 완전 개미? 아 이걸 진짜 먹는구나 이 개미를 그냥 아예. 그러면 잠깐만 you eat one, you eat one. Yeah, no problem. 막 드시지 마세요. No problem. 오 맛있다. Oh, oh my god. Oh, oh mine. I'm gonna take these. 무슨 맛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먹어보자고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진짜 얘만 먹어요? 네. Try 누가 이제 try 보고 싶은 사람? 재성 오빠요. 오 마이 갓 못 든다 오빠. 메뚜기가 개미 먹는다.
송 대표. 네? 아니. 아이 같이 있으니까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렇죠, 좋아서 그렇죠.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네. 먹었다. 그냥 아. 어? 와! 어? 왜 그렇게까지? 어, 쉬어! 어, 쉬어! 어, 어! 왜? 어, 쉬어! 약간 시큼한데요? 네. 그렇게 쉬어요? 오! 오빠, 신맛 아, 들렸어. 신맛은 괜찮은데 저렇게 못생겨지는 맛이고 안 먹을래? 못생겨지는 맛이고 안 먹을래요? 어, 나도. 아, 나는 그거는 어, 내가. 우리 너무 정면으로 어, 봤어. 나도 너무 봐버렸어. 너무 정면으로 봤어. 나도 한번 먹어볼래? 네? 선생님. 하나만 먹어볼게요, 생으로. 저 원래 음식에 호기심 있어가지고. 으아! 오케이, 땡큐. 개미 맞아. 자, 개미 건배. 건배. 자. 와. 오! 먹었어, 먹었어? 언니 먹었어? 하나, 둘, 셋! 먹어봐, 먹어봐. 오, 맞아. 어머! 혀에 닿자마자 시큼하네, 어, 진짜. 그렇게 해서요? 그거랑 같아, 아이셔 같은 거. 아이셔 같은 맛. 되게 신 깨소금 씹는 맛이야. 그렇지? 어. 어. 셰프, 이거 뭔가 샤워한 거 조리한 거죠? 네. 아, 그래. 아니야. 오리지널.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이렇게 셔요? 그 원래 그 개미 그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시큼해요. 그치. 산이에요, 산. 이거를 뭐 오늘 이렇다고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고 싶지 않다. 저거 이제 음식 위에다가 조금씩 뿌려주실 것 같아, 그죠? 원래 이제 디저트에 옵션으로 올려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드시는 소르베 위에 올려서 드시면 돼요.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just loved the idea of when you go to a jjimjilba and you have a shikye and you're refreshing yourself. And I thought that idea of refreshing yourself, that idea of making that, but in a different way on the plate was where I got the idea from. 이 shikye도 기순도 같이 배웠고 레스토랑에서는 직접 만들었어요. 괜찮아.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맛있네.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도 이거 되게 괜찮은데. 오. 여기에는 단맛밖에 없거든요. 그치? 개미가 들어가는 순간 다른 풍미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왜 개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는지는 알겠어요. 신맛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좀 심심해요. 와, 내가 개미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줄이란 지금 너무 믿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길까? 내가 가짜라면 얼마나 웃길까 우리 모습이. 설마 가짤까? 근데 가짜면 나 진짜 이제 안 나와. 근데 우리가 먹은 게 개미가 맞는 거지. 이거는 여기 진짜 셰프님들 아니면은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자주 가짜에 사용되는 아 그런 전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은 가짜 같은데. 어? 어? 진짜다. 어 저분들 갑자기 잠깐만. 어 오늘 거 보니까 좀 잘했네. 좀 다 헷갈리네.